안녕하세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간답니다. 예상보다 오래 간다라고 하는 저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된다라고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올 하반기일 거라고. 과연 2023년 하반기에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미연준의 행보를 보면 올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곧바로 인하할 수 있다. 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보다 빨라야 6개월, 통상적으로 한 1년 뒤쯤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2008년이었나요? 2009년이었나요? 그쯤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 대략 한 1년 뒤쯤에 한국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하고 미국 기준금리 격차가 한 1%, 1.25% 정도 나죠. 2월 23일 날 0.25%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려야 한국이 3.75, 미국이 4.75가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또 3월달 되면요. 미국 기준금리 또 올립니다. 5%로요. 그러면 한국은행은요. 또 이제 또 올려야 되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한국은, 뭐, 아, 미국은 CPI하고 실업률을 감안해가지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 미국은 뭘 통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할까요? 실업률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쉽사리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멈출 수 없는 게 2023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뭐 2월 달인 지금 뭐 벌써 이제 대한민국 언론들은 야 조금만 참아봐. 기준금리 그냥 내려가고요. 시중금리 확 내려간다. 니네들 엮으라고 비투했지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기다리면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지 마십시오. 함부로 믿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 금방 지나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힘들죠.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엮으란 이들이 비투한 이들이 다 몰락하고 망가지고 그들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 경제 충격, 경제 어려움이 가시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진실에 가깝습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엮으란 이들,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대거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락해야 그 다음에 새로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그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이었죠. 미국의 흥다그룹이 뭐 디폴트 부도가 나고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의 상황이 한국 언론에 안 나온다고 중국의 상황이 괜찮다라고 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소식은 전해지진 않지만 중국은 여전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중국 수출 실적이 엉망이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에 이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들이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앞으로요. 그 집값의 거품들이 서서히 꺼질 수밖에 없고, 꺼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미친 듯이 혼돈에 빠질 거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못 깨가게 될 모습입니다. 그냥 별일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3배, 4배, 5배가 올랐어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작용 없이 그냥 지나간다.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현재 강남권의 역전세가 매우 심하죠. 전세를 10억 주고 20억 줬는데
지금 시세가 뭐 6억이 됐다 그러고 10억이 됐다고 하니까 이전 계약했던 전세금에서 4억 돌려줘야 되고 5억 돌려줘야 되는 8억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강남의 집주인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들이 이름만 집주인이지 실제로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갭투기한 사람이 아닌가, 혹은 돈도 없으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 거죠. 뭐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생각보다 이러한 어려움은 오래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간다. 한국의 부동산 침체도 오래 지속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이제 미국의 CPI가 이제 곧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뭐 이제 난리죠. 이래저래 꽤 상황이 안 좋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행도 아 미국은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0.25%씩 계속 올린답니다. 현재 4.75인데 5월 달 되면 5.25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요. 한국은행은 2월 23일 날0.25% 올려서 3.75 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또0.25% 올려서 4.0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4월달, 5월달만 돼도 한국은행은 4.0, 미국은 5.25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3.5인데 한 0.5%씩 이제 오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 그들이 더 공경에 빠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내다봐야 되는 사항들인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절약하고 아끼고 뭔가를 좀더 신중하게 내다보는 것,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과거는 과거로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챙겨야겠죠. 그렇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 삶을 조금이나마 더 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지내든 이제 서울대를 나온 영어와 중국어도 잘하고 주재원 출신의 이제 고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은 매우 추우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으라고. 절대로 빈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나이가 많으면 밀려나는 게 직장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